오늘이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은 최고의 적기야. 그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이야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저 예전에 누가 되게 훌륭한 여성분을 네.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네. 저 그때 낚시하러 가야 돼요. 아하.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군요. 아, 낚시가 먼저. 자,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네.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낚시를 끊으라고 합니다. 아, 와, 이걸 어떻게 해. 저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. 이야! 끊어야죠, 끊어야죠. 예, 제가 아, 사랑하면 끊어야죠. 예, 예. 아, 결혼하시고 싶으신가 봐요. 네, 그렇죠. 왜 낚시를 그렇게 그 200개씩 다니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? 예를 들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잘 되고 하면은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아, 넌 최고야 막 이런 말들에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저도 오래 했는데도 예. 그게 그런 영향을 받더라고요. 아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또 바다에 가 있으면은 그러다가 돌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그렇구나. 또 예. 일하고 예. 예. 근데 저희가 조사한 그 글자에는 예. 김래원 씨 5살 때 월간 낚시에 실린 걸 발견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5살 때? 이러면은 뭐 이력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뭐 5살 아이가 머리 10kg 낚시하러 가고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5살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. 그랬을까? 어? 말도 못해. 제가 지금 얘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나중에 제 미래 아내 들으라고도 미래 아내에게 네. 나 낚시할 때만큼 방해하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. 그건... 5살 때부터 그랬습니다. 지금 이거는 보니까 그냥 뭐 이건 뭐 거의 뭐 광이죠. 네. 저희 아버지가 그 은어 낚시의 명인이세요. 아~ 네. 낚시 집안의 DNA가 아, 그러시구나. 그렇게 낚시 잡지에 옛날에 실린 적이 있지만 저를 낚시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. 아~ 네. 어, 왜지? 너무 왜지?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시고 낚을 수 없게 해서 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잡아내더래요. 야~ 그래서 저를 안 데리고 다니셨어요. 낚시 만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성장 스토리가 시작하거든요. 낚시는 절대 하면 안 돼. 이걸로 우리 집안이 망했단 말이야. 막 하면서 나가라 조카다. 네, 절대 안 돼 하는데 이제 그래서 낚시대도 네. 숨기고 뭐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. 아주 왜 공처럼 연어를 막.